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컨텐츠는 바로 지름 소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인기 코너,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모두가 좋아하는 코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숙한 섹시함. 지름 소통 코너는 취지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이것저것 지지한 것들을 막 사게 되는데 그런 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코너예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슈퍼 로봇 대전입니다. 슈퍼 로봇 대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슈퍼 로봇 대전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성격에 그래도 옛날 거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 4차 슈퍼 로봇 대전을 구매했습니다. 슈퍼 패미컴판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슈퍼 패미컴판으로 처음 나온 거는 슈퍼 로봇 대전 3차부터 나왔을걸? 근데 이 4차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고 옛날에 내가 4차 슈퍼 로봇 대전을 조금 초반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담이랑 마징가까지는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모르겠다. 에뮬레이터가 막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 막 프레임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요런 게임 했고 게임들을 많이 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게임은 세트예요. 세트 짜잔! 민나노 골프! 모두의 골프 PSP판 모두의 골프 4편입니다. 옛날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모두의 골프 했을 때 정발로 했을 때는 북미판이었단 말이에요. 북미판으로 하면은 이 캐릭터 모델링, 이 귀여운 캐릭터 모델링을 양키센스 캐릭터로 나와서서 나 그거 했었단 말이야. 근데도 재밌었어요. 모두의 골프 4편. PSP로는 진짜 모두의 골프 많이 했어요. 요 정도 일본어는 그래도 괜찮긴 한데 한글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짜자자잔짠. 그러고 보니까 안에 매뉴얼도 한번 봐봐. 옛날엔 이랬다니까. 별로 볼 일은 없지만 얼마나 이쁘고 깔끔하고 좋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 진짜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묵직해. 이것도 매뉴얼이 이렇게 있다. 다음 지름 소통 물품은 짜라라란짠 프로콘. 프로콘을 제가 굉장히 되게 늦게 샀죠. 안 사고 버티고 그거를 왜 그랬냐.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결국은 살 걸 산 거죠. 써보니까 좋아요. 사람들이 다 프로콘 하는 이유가 있어.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요거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너무 푹신푹신해요. 이 디패드가 왼쪽 누르다 위가 눌리고 뭐 오른쪽 누르다 아래가 눌리고 이런 일들이 좀 잦아. 좀 입력 미스가 너무 많게 설계가 돼 있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세요? 컨트롤러 이야기 나온 김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뿅! 호리에서 만든 짝퉁 조이콘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카츄 에디션이고 여기 십자키가 있잖아요. 조이콘은 여기가 십자 컨트롤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호리에서 이 아래 부분을 십자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근데 사보니까 그지 같아요. 안 좋아. NFC 안 돼. 진동 안 돼. 난 조이콘이랑 똑같이 생겨서 조이콘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돼. 모양만 조이콘이고 십자키만 있다 이거지. 심지어 덕모드도 안 돼. 그냥 꽂아가지고 썼을 때만 되는 거고 배터리도 안 들어있어요. 잘 알아보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보고 알고 샀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요거를 왼쪽에다 꽂으면 오른쪽에 어떤 조이콘을 꽂아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십자키가 있다는 것만 좋아. 십자키는 좋아요? 그 와중에. 자, 다음 지름 물품 캐서린 풀바디 스카이워드 소드 그 다음에 보너스 암즈. 이거는 솔직히 스카이워드 소드는 얘기도 많이 했고 별로 할 얘기도 없죠. 뭐 따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했으니까 패스. 캐서린 풀보디는 너무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했을 때는 무슨 그냥 인터랙티브 드라마 같은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엄청나게 재밌는 퍼즐 게임입니다. 뭐 신사의 게임, 야한 게임 막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요소고 진짜 게임은 퍼즐이에요, 퍼즐. 근데 성향에 따라서 퍼즐 게임을 싫어하면은 이게 무슨 이딴 게임이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취향은 갈릴 수가 있는데 미스터 드릴러 좋아하면은 이거 좋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막 상자 땡겨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고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막 이럴 때 막 골머리 썩으면서 오기 생겨갖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략 없이 풀었을 때 그 희열감이 기가 막힌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암즈 요 게임은 알팩으로 샀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기만 해봤는데 이렇게 조이콘을 이용해서 팔이 막 쭉쭉 길어지고 막 이런 대전 액션 한번 해보려고 암즈를 샀습니다. 다음 물품은 게임하고 관련이 없는 물품인데 CD 플레이어하고 아이팟 셔플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옛날 물건에 관심이 가게 돼. 소니에서 만든 디지털 메가베스 G 프로텍션 CD RW도 지원하는 CD 플레이어를 하나 샀고 MP3 플레이어 애플에서 만든 아이팟 셔플 샀습니다. 요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CD 파우치에다가 CD 꼽아가지고 착 펼쳐가지고 검은 소리 2001 대한민국 막 허니 패밀리 막 그냥 막 근데 요것도 좋지만 이거의 추억도 제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팟이 뭐 아이팟 클래식도 있고 아이팟 터치도 있고 아이팟 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기기를 제일 좋아해요. 아이팟 셔플. 아이팟 셔플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컨셉이 되게 재밌어요. 음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이팟 셔플을 딱 꼽으면은 여기에다가 딱 채워줘요. 그러면 이 안에 음악이 랜덤하게 들어가고 다음 딱 누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만큼 중에 랜덤하게 들어간 음악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었어요. 충전도 그냥 USB를 이렇게 꼽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 사실 이렇게 가볍고 단순하지 않으면은 사실 더 의미가 없어. 핸드폰으로 들으면 되니까. 재밌는 컨셉의 아이팟 잘 쓰다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갖고 싶어서 질렀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관련된 아이템들 그리고 아재들이랑 아지매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의 아이템들 몇 개 구매한 거 보여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다양한 물품들 나누고 싶은 물품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